네, 첫 코너는 MBC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통해서 다양한 미디어 이슈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보는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지난 한 달간 탐나는 TV 위원들이 주목한 장면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예능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신부터 확인해 볼게요. 김선영 위원이 준비했죠? 저는 7월 20일 방송된 파일럿 예능 안 싸우면 다행이야에서 두 신을 골라봤습니다. 이제 여기선 어떤 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뭐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걸 이렇게 아무거나 뭐. 아 그래. 칼만 있으면 되고요? 칼로 아니야 뭐 다 먹을 게 우리가 뭐 코난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다고요? 줍는다는 말이 아니 주세요 주세요. 영표가 들을 거예요. 주세요. 네. 주세요. 영표가 들을 거예요. 영표가 되네요. 여기서도 살짝 보이네 선후배. 아 그럼요 축구 선수들인데. 예예. 선후배 간의 관계도 보여줘야죠. 딱 그렇게 짚어주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손괴 없는 쪽으로 열 예. 갈라주면 돼 밑에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모아놓으면 손괴를 이렇게 깔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시절? 손괴를 한 번도 태어나서 까본 적이 없었는데. 형 지금 이거 완전히 나 이거 약간 손괴 까는 거 약간 전문가 된 것 같아요. 형 저런 거 잘하네. 아 이렇게 손을 꼼꼼하게 현대한 거 이런 거. 이거라 이거라. 아이 뜨거워. 어우 야 진짜 무지하게 더웠겠다. 그늘 하나 없네. 어머 눈물 나고. 영표는 책에 계속 앉아 있어. 아, 앉아서 그냥 자기 거 찾았다 이거네요. 아니 영표는 앉아서 놀고. 네. 정한이가 분주해. 네, 안 싸우면 다행이야는 안정환 또 이영표 씨가 자연인과 함께 무인도에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씬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영표 씨와 안정환 씨 투톱 구도인데 이영표 씨와 안정환 씨가 좀 캐릭터가 뚜렷하게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안정환 씨는 굉장히 좀 선이 굵직굵직하고 좀 다혈질이고 이영표 씨는 좀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통과제리 같은 구도가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제작진은 여기다가 축구 선수들의 어떤 선후배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축구 선수들 간의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처럼 자막이라든지 스튜디오의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를 했는데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폭력적인 위기에 의한 그 서열 문화가 좀 사회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런 위기에 의한 서열 문화를 꼭 우선 포인트로 삼아야 됐을까 그런 상황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골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댓글을 살펴보면요. 둘은 싸우는데 보는 사람은 정말 재밌었네요. 이 프로 계속 가면 안 되나요? 두 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두 분 케미가 예능에서 잘 맞았어요. 인간미 재미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에서 같이 힐링되었어요. 어린 청소년에게 위계질서 문화가 다소 멋지게 보여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지나친 선후배 간 군대신 예능은 아닌 듯합니다. 아무리 축구 선후배지만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이래라 저래라 선배 갑질하는 거 정말 거북합니다. 그러니까 예능에서 보기 힘들었던 두 사람의 조합이 좀 재미있었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런 선후배의 위계질서로 강조하는 것은 불편했다 이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상반된 의견들이 함께 있었는데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봤을까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냐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선후배 관계니까 이런 걸 가지고 웃음을 자아내어 보자라는 것이 제작진의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토커들도 뽑았을 때도 이 두 사람과 어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뭐 조원희 씨를 소개할 때는 영포형의 룸메이트로 수발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새 수발이라는 게 일종의 뭐 예능에서 어떤 재미 요소로 쓰이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 나올 수 있는 용어잖아요. 특히 이제 중간에 보면 자막에도 나왔지만 만리장성 같은 선후배 관계라는 은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두 사람 사이의 역사가 그렇게 깊다는 건지 아니면 선후배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역사가
깊다는 건지. 달에서도 보인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벽처럼 견고해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건지. 어느 쪽이든 간에 선후배의 위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은 깨기 힘든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중간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물에 들어가서 성계를 따러 가야 되는데 입수 순서를 정할 때 뭐 선배의 품격이냐 후배의 도리냐 이런 걸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두 사람이 작용하는,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보다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겠다, 내러티브를 만들겠다라는 제작진의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익숙한 포맷, 익숙한 문화 때문에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댓글을 보면 이게 재밌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 그리고 굉장히 익숙하고 내가 생각하는 문화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실 올바른 문화는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예능 프로그램 볼 때 가끔 좀 관대한 편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래 웃으라고 했는데 굳이 내가 이것을 웃지 않고 다큐로 시사로 볼 필요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서부터 좀 출발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시청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같이 좀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불편한 서열 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자유롭고 수평적인 인간 관계가 그려지는 예능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씬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사 보도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위근우 위원이 준비했죠? 예, 저는 지난 7월 3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한 씬을 뽑아봤습니다. 산업재해 추락사 연속 보도. 오늘은 매일 반복되는 건설 현장의 추락사를 과연 누가 또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 29살 캄보디아 산업 연수생이 일하다 떨어져 숨진 고속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고용노동부 현장 조사 사진을 보면 안전벨트를 걸 고리가 보이는데, 2시간 전 경찰이 찍은 첫 현장 사진에는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12m 높이에서 추락할 당시 안전벨트 고리가 없었다는 걸 감추려고 손을 썼다 들통난 겁니다. 현장을 조작한 건 원청의 공사부장과 하청의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공사부장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회사엔 500만 원씩 벌금이 나왔습니다. 회사보다는 개인에, 특히 현장 소장에게 더 큰 책임을 물은 겁니다. 최근 3년간 추락 사망 사고의 안전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1,064명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세 건설업자를 빼면 10명 중 7명꼴로 현장 소장이 책임을 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원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는 사업장이 크면 클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이른바 방패막이 소장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장이라도 돈 벌러 갔다가 집행유예까지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판례나 이런 거 봐도 모든 잘못은 현장 소장이 90% 책임이 돼요.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고는 하지만 임직원이 낸 벌금보다 20만 원 정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러는 사이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포스코 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한신공영이 참여한 건설 현장에선 최근 3년간 추락사가 6차례씩 이어졌습니다. 모두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씬을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3년 전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한 캄보디아 산업연수생의 사례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이제 추락사가 있을 때마다 기업이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현장 소장에게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가를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씬이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6월 29일부터 5일에 걸쳐서 연속 보도를 했고, 이게 5일에 걸쳐서 하긴 했지만은 꼭지로 따지면 9개 꼭지였거든요. 굉장히 길게 준비를 한 그런 보도였는데, 최근 3년간의 추락사에 있었던 그 사망자 수가 1,136명이었다고 해요. 그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추락해 숨진 1,136명의 죽음의 이유를 부검했습니다. 이제 맞으면 문자 그대로의 부검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어떤 이유로 죽었는가에 대해서 그 구조적 문제를 파헤쳤었던 그 릴레이 보도였는데, 9개 꼭지를 다 쫓아가면은 결국 답은 하나예요. 사람 목숨값이 너무 작은 사회예요. 그거를 정말로 다
다양한 그 결을 그 연속 보도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생명보다는 이윤을 따지는 듯한 건설업계의 민낯을 낱낱이 밝힌 산업재해 추락사 연속 보도. 다른 위원들은 이번 기획 취재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도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큰 사건을 다루는 것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익히 보고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롭게 주목해서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 그리고 개선 방안까지 제시해주는 것이 역시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이제 추락사 연속 보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보도였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뽑아주신 이 해당 방송에서는 추락사의 책임은 일반 노동자와 다름이 없는 이제 현장 감독에게 지워지고 원청의 경영자나 회사에게는 큰 타격이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랐고 또한 이런 부분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원청의 경영자나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형태로 법을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제언들도 굉장히 이제까지 몰랐던 시청자들에게는 어떤 이 추락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보도에 앞서서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사망을 하는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이 더 높은 곳에서 더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이 전반적인 리포트의 어떤 핵심을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계층의 위계화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그 험한 곳으로 떠밀려서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제 허무하게 죽어가는가를 저는 그 메시지 면에서도 굉장히 핵심을 잘 짚은 그런 리포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국토교통부 같은 관련 부처에 가서 왜 이런 불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여기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가를 지적을 했고 거기에서 충분히 이제 어떤 피드백을 받았고 또 양형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양형 기준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얻었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답변까지 들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현실을 바꾸는 그 시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까지 굉장히 좀 완성도를 갖춘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저널리즘의 본질을 보여준 연속 보도 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을까요? 제가 생각나는 보도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2019년에 한국 방송 대상에서 뉴스데스크가 했던 이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연속 보도가 작품상을 받았어요. 이것과 이 지금 추락사 연속 보도는 아무래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속 보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지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당연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거의 문제랑 관련이 있고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떠한 맥락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혹은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를 계속 꾸준히 따라가야 되는 그런 탐사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연속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에서 되게 떠올랐던 게 제2본부에서 그 세월호 사고 연속 보도를 진행했었습니다. 거의 200일 동안 계속해서 기자들 계속 팽목항에 나가 있고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근데 저는 그 보도가 뭐 특별히 막 그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알려준 거 아니었음에도 저는 너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소비자로서 뉴스를 보는 분들은 새로운 나쁜 일에 항상 관심을 가져요. 근데 뉴스는 새로운 나쁜 일뿐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나쁜 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연속 보도로서도 그렇고 한국 그 저널리즘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면 만나볼게요. 드라마 부문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박현주 위원이 준비했죠? 네, 제가 골라본 씬은 지난 7월 14일 종영한 저녁 같이 드실래요의 한 장면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나한테 편들어달라고 온 거야? 아, 예. 아니, 전에 도시한테 듣기로 어머니가 결혼에 대해서 엄청 재촉할 거라고 아, 저도 그래서 나름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안 해주세요? 아, 빨리 그냥 하라고 재촉 좀 해주세요, 그냥. 예? 지가 뭘 잘났다고 튕겨 튕기길. 그러니까요. 아, 도희 씨가 뭐 완전 갑이죠. 에이그, 자, 얼른 먹어, 을. 예, 알겠습니다. 아, 나 오늘 진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도희 씨가 이 라면도 잘 먹고 그랬는데 포기해. 여기서 먹어. 찾아.
색깔이 하나 더. 우주주주주주주주. 우주주주주주. 얼핏 듣기로 평생 인스턴트 먹어야 된다고. 네, 특별히 이 씬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어쨌든 음식을 하는 그런 주 역할을 맡아야 되고 그 여자가 음식을 못할 경우에는 그 어머니인 친정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전제를 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드라마의 성격하고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혜경은 요리를 할 능력이 있는 남자죠. 결혼 상대인 도희보다도 요리를 더 잘합니다. 이렇게 성 역할이라든가 혹은 전통적인 어떤 고정 관념에 집착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캐릭터와 맞지 않은 장면을 넣으면서까지 전통적인 결혼에서의 역할 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던 의도가 약간 이상하다고 여겨져서 부정적인 장면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이런 이성의 로맨스의 귀결이 꼭 결혼으로 끝나야지만 해피엔딩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낳은 그런 무리수적인 설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가 가능하지만 이게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아내의 역할에 대한 그 성별 고정관념의 프레임이 훨씬 더 강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속성들이 이런 가습적인 장면을 통해서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드라마에서도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위원들은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날까요? MBC의 슬플 때 사랑한다에서 좀 뽑아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박한별 씨가 이제 두 명의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 우화경 캐릭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저희 센 화장을 하고서 아 뭐 나 바쁘니까 가볼게 하고 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면은 이제 윤마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박한별 씨지만은 굉장히 수수하고 정말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자신을 도와준 서정원에게 가장 먼저 베푸는 호의가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이건 우화경 캐릭터와의 비교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화경이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굉장히 좀 가정에 헌신적이지 않았었고 윤마리 같은 경우는 이 남성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는 전통적인 이제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상으로 그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윤마리라고 하는 캐릭터의 어떤 선함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는가. 선한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에게 이렇게 헌신적이어야지, 가정적이어야지 라는 걸 되게 그냥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성 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나는 장면 맛집 드라마는 MBC 밥상 차리는 남자라고 생각해요. 이 드라마는 첫 회부터 보면은 정말 다 있군요. 네, 다 있어요. 백과사전처럼 총집합이 돼 있거든요. 뭐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홍영애와 이신모가 결혼기념일에 레스토랑에서 서로 식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기 셰프가 제법 유명해서 유명하면 손에 금태 둘렀대? 하여간 대한민국 옆에 있는 애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짜리 밥 사 먹으면서 하루 종일 쎄빠지게 일하는데 집에서 펑펑 놀고 먹으면서 이런 데 와서 칼질이나. 에이구 진짜 말세다 말세야. 이거는 사실 드라마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 만약 현실에서 그랬으면 바로 시사로 넘어가야 될 정도의 어떤 폭언과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딸에게도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극적 재미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스러웠어요. 네. 이제 마지막 씬 만나보겠습니다. 교양 부문에서 만나볼 씬은 유우연 위원이 준비했죠. 네, 그 지난달 22일 방송된 생방송 오늘 아침에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정말 이 차가 이 가격에 맞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일단 제가 좀 그럼 차를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얼른 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까 전화 받으신 분 맞아요? 아유 그럼요. 아유 저 맞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 나왔죠? 자, 이 순간 바로 덫에 빠집니다. 자, 헷갈리시죠? 이 지금 해당 딜러가 사원증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사원증이 적혀있는 상사로 들어가서 거래를 하게 되는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허위 매물업자는요 사무실이 아닌 카페 같은 곳에서 계약을 한다고 해요. 자, 여차입니다. 자, 직접 보니까 뭔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진하고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번호판도 똑같고, 실내도 똑같고.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얘기를 들으면 되죠. 딱 마음에 드네요. 또 속으셨죠? 또 속았다고요? 네. 두 번째 덫입니다.
그 번호판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차량이 보신 차량이랑 똑같은지 실내도 그 보셨던 사진과 똑같은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엔 계약 상황인데요. 서명까지 완료를 했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아, 계약이 이제 완료가 되셨고요. 승계금 2천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에? 2천만 원? 이거 자체가 허위입니다. 일단은 부당 금액을 요구를 하고 이전이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전이 돌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님한테 이전이 돌아갔다라는 이야기로 불안하게 만들고. 이전 안 돌아간 거 다 알아요, 저. 이전 치려고요? 이전 어떻게 치려고요? 저는? 쳐보세요. 손님으로 하여금 진행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만 알아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씬에 주목한 이유가 궁금한데요. 최근 그 허위 매물이 넘쳐나는 중고차 시장의 어떤 민낯을 보여주면서 그 자동차 허위 매물 피해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재현을 통해서 설명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실제 사례와 영상 자료를 잘 활용해서 사기 수법과 피해 정도를 잘 설명함으로써 시청자의 사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심각성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중고차 딜러와 함께 허위 매물 사기 행태를 낱낱이 파헤친 이번 방송, 다른 위원들은 이 씬 어떻게 봤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고등학생 때 워크맨을 사러 용산 전자상가를 갔을 때가 떠올랐었어요. 네. 되게 비슷한 경험을 했었던 것 같은데 딱 그들이 한 어떤 수법의 어떤 표현들이 있거든요. 저 맞는데요 라든가.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그냥 순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되고 이거 지금 이제 다시 물을 수 없어라고 할 때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니까는 그 사기죠. 그리고 사기인데 사기에 속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 지적으로 부족해서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되게 코믹하게 연출이 되긴 했지만은 당신은 지금 첫 번째 덫에 빠졌습니다 하면서 이 방송을 봤던 분이라면은 갔는데 뭔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저 맞는데요라고 할 때 뜨끔할 것 같아요. 뭔가 사실 그 하는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쓰는 패턴이라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신 게 그 시청자들이 볼 때 진짜 실제로 몰입감이 있었어요. 기존의 스튜디오에서 이런 정보를 전달할 때는 재현 상황에서 우리가 좀 몰입을 하다가도 스튜디오에서 MC들과 이제 전문가도 따로 스튜디오에 등장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거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생기면서 재현 속의 상황은 나랑 약간 거리가 있구나라는 어떤 간극 같은 게 생기거든요. 여기에서는 재현을 통해서 실제 그 사례들을 이제 구현을 하면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직접 함께 연기를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일상의 화법으로 친근하게 이러이러한 데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화면에서 이렇게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통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이 형식 자체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좀 더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니었나 싶어서 저는 이 재현의 시도 자체를 굉장히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 보며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